강서문구 유권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내일 실시되는 선거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지 잘 아시죠? 박원순 수장의 성폭력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발생한 선거가 내일 보궐선 겁니다.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후계를 시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내일 여러분들이 투표장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뿐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이 무능과 거짓으로 일관되어온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내세운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 정부를 만든다고 해놓고 오히려 고용은 축소되었고 화합과 통합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회는 점점 더 갈등구조로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잘못 이루어져가지고서 포용적 성장을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양극화는 극도로 벌어지고 국민 간의 갈등은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랑해왔던 남북 문제 역시 아무런 결과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은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신이 있다고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해서 투기로 둔갑을 해가지고서 25번이나 투기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최근에 LH 사건이라고는 투기 형태보다 나타나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현실로 놓고 볼 때 모두가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고초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하면서 방역만 자랑을 했지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작년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하고 생존이 위험하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는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 말이면 거의 끝날 것처럼 큰 눈빛이 보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3월 말이 지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종식될 수 있다고 하는 징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들 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해줘야만이 국민들에게 면역이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작년 내내
백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이 1년을 허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니까 금년 초에야 비로소 백신에 대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신이 아직도 제대로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극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갖다가 감내해야 할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정부는 한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는 없고 이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영끌 비투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의 미래가 도저히 밝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4년을 갖다가 맹엄하게 심판해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시키는 것이 이 정권을 갖다가 혼동하게 심판하는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 보궐선거 투표장에서 압도적인 표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지금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시 정상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일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갖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